이내 39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에 건축선까지 강의했죠. 오늘 이제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신고 이렇게 됩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관계자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이네 명이 건축 관계자인데, 이 건축 관계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는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건축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착공을 하잖아요. 착공을 하면 아직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그 건물, 짓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짓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누구죠? 건축 시공자. 아니고, 서류상으로 허가를 받은 건축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고, 시공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끔 됐을 때 법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 진다는 겁니다. 건축주가 진짜. 건축주는 그렇다지만, 허가를 받을 때 건축주가 누구다는 것이 나오는 게, 번지수에 보면 건축주도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시공한다는 것도 시공자도 나오고, 설계자도 나오고, 감리자도 나오면서 건축허가서 이네 명이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중인 건물 중에서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건축 관계자인데,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도중에라도 주인도 바꿀 수 있고, 설계자도 바꿀 수 있고, 시공자도 바꿀 수 있고, 감리자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소장님이 땅을 하나 사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한참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사고를 쳐갖고 급하게 어떻게 한다? 돈을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면 매달 있던 걸 어떻게 한다? 도와줬죠. 그러면 집질 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짓던 거를 돼야 돼. 팔아야 되죠. 그럼 팔으면 그집 그때 지타만 집도 든다? 팔수 있고, 그 지타만 집을 어떤 사람이 사지 않습니까? 샀는데, 그때 그산 사람은 시공자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시공자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설계자도 바꿀 수 있고, 감리자도 든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끔 되면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신고라는 것이 구청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간에 예전에 있고 새로 바꾸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이름 쓰고 도장 찍서 인감 도장 찍고 인감 도장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시공자도 바꾸고 설계자도 바꾸고 감리자도 다 바꾼다는. 시공자가 바꿀 수 없다고 만미를 그러더라고요. 표정을 안 찍어주면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또 잘못된 건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거지. 합의를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공자가 돈을 받을 게 1억이 있는데 건축주가 나안 줘, 바꿀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보면 아셔야 될게 뭐면, 법이, 그 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법에 의해서 다 하게끔 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규제도 하지만은 보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남의 땅을 갖다 사용 선언을 받아갖고 와라 하는 얘기는, 남의 다른 사람 땅에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은 규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은, 법이라는 것 자체는 뭐 항상 아셔야 될 게지 뭐라면, 한편으로는 규제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돼?
보호해준다. 그거 생각했는데 균등 있게끔 그이 공무원들이 그걸 균등 있게 관리해줘야 된다. 자,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시도 언제든지 건물을 짓고 있다가도 팔 수 있고, 짓고 있는데 시공자도 바꿀 수 있고 설계자도 바꿀 수 있고 감리자도 바꿀 수, 항상 바꿀 수 있다. 여기 보면 244페이지에 보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축도 있고 공사 감리자 있고 공사 시공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경 전 변경 후가 있지 않습니까? 변경 전과 변경 후 서로 쓰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도장을 든다? 인감증명 같이 내야 된다는 얘기는 합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떤 것에 저기 뭐야 공사를 하게끔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뭘 하게끔 되냐면 철근 콘크리트 치근 할 때 철근을 제대로 치우는 걸 보고 그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이제 콘크리트 치는데 꼭 철근을 빼먹고 나면 감리자가 오기 전에 미리 콘크리트 친다든지 감리자가 콘크리트 칠 때쯤 되면 감리자를 데리고 들어간다? 고스톱 치러 가자 하는다든지 콘크리트 친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감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자는 너 내가 검사를 하기 전에 공구리 쳤기 때문에 나 이거 도장 못 찍겠다. 그건 감리 도장이 안 들어오면 준공 안 나는 겁니다, 이거. 준공 안 나거든요? 그럼 할 수 없지, 어쩐다? 너 여태까지 감리하고 돈 줄 테니까 너 그만둬. 그만둬 하고, 어때? 그만두게 하고, 다른 감리자 어쩐다? 새로 오게끔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 가시죠? 너 언제든지 어쩐다? 바꿀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시킨 것만큼 돈 주고 다 줘야 된다는 얘기고 시공자가 지금 못 바꾼다는 얘기는 시공자는 못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 못 바꾸는 겁니다.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되면 못 바꾸는 거예요. 2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 중 경량 받은 사람에게 명의 변경 가능 여부 해갖고 물어본 겁니다. 99년도에 물어본 겁니다. 질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토지가 경매된 경우 그 경납자에게 건축물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입니다. 질의의 경우가 경매 내용의 대지뿐 아니라 공사 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받은 경우라면 건축주 명의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 내용이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땅만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현재 건물을 짓는 것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보게끔 되면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빚을 진 사람이 건축주라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은 아직 등기부등본이 없죠. 등기부등본은 없지만은 뭐에는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건축 허가서에 허가서 있잖아요. 근데 땅에 빚을 졌는 사람이 김철수인데 건축 허가가 누구야? 김철수야. 그렇죠? 그러면 땅을 받은 경매를 집어넣는 사람이 저 건물을 등기부등본도 없고 지어져 있지 않지만은 허가서에 건축주가 있고 땅 주인한테도 내가 받은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따만 건물도 같이 경매로 넣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건축물 관련성이 없는 그 짓더만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건축 짓고 있던 그 건축 허가가 어떤다 넘겨오게끔 낙찰되던 넘겨오게끔 되는데 자동으로 넘어오게끔 되는데 만약에 경우에 짓고 있던 건물이 매각 대시위에 하게끔 되면 땅만 낙찰을 받은 거고 건물은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땅을 낙찰을 받았고 건축주는 좀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공을 일단 해놨으면은 만약에 시공된 것이 없다고 할 때는 그 착공계를 내더라도 취하를 해주는데 바닥에 공구를 치고 골조가 올라갔을 때는 절대로 담당자가 그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고 뭘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사용의 권한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죠? 먼저 건축주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한테다가 도장을 받기 전에는 나는 그 건물을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허가를 사와야 되는데 돈을 많이 달래 적게 달래? 많이 달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허가를 살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내 땅을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걸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사용하니까 어쩐다? 이따만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뭐냐나? 지료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지료를 판사님이 주라고 얘기를 판결을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그 사람이 판사님은 지료를 주라고 판결을 했고 지료를 줄 때까지 네가 건축을 건물 지적한 건물을 허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허물었어 안 허물었어? 안 허물었죠. 근데 지료는 발생되고 있죠. 그때 그 지료를 가지고 건축물 관리사의 건축허가를 받았죠. 그 때문에 그 짓다만 그 건물 짓고 있는 그 건물만 다시 경매는 지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짓다만 건물도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끔 한데 여기서 이제 내가 건축법만 갖고 얘기하니까 참 좋은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지가 아니고 농지나 임야에다가 지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았고 농지전용 허가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는 중국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떤다? 취소가 될 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건축 허가는 내가 받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는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고 농지전용 허가도 다시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 보면 실전 사례에 나와요. 돈 주고서 그 전용 허가 받은 거 이걸 다시 인수받을 수 있죠? 그렇죠. 많이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 이제 아직 나 얼굴도 못 봤어요. 이제 그 한 열흘 전에 어떤 분이 그 저 인천에 계신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등록을 한 것이 무엇 때문에 등록을 했냐면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착공계를 낸 겁니다. 근데 착공계는 냈는데 건물은 한 개도 짓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를 됐으니까 그런다 새로 받아라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다가 허가권을 살려고 그랬더니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 달라고 그랬대. 너무 자기가 한 돈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솔직히 나한테 60만 원을 등록을 하고 나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
그 제가 얘기했죠. 그건 착공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가는 취소시켜 주는 거다. 그랬더니 착공계를 내기 때문에 취소를 안 시켜 준다고 한다면서 가서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사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사오라고 얘기하면은 하지 말고 그러면 허가를 그냥 취소시켜 달라고 하고 취소시키지 않으면 왜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어땠나? 처리를 받았으니까 착공기를 냈다. 착공기를 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착공기를 냈으면 뭐 공구리 친 거라도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답변 받은 그거 가지고 더 지료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서 착공하지 않았더니 아, 이제 허가권 그냥 드릴게요 하고 허가권도 받았대. 넘겨줬대. 그러니까 착공기를 취소시키지 않고 그냥 넘겨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신경이 다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한테 또 전화가 왔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애들이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데 그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네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낙찰자 네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가 중단돼서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낙찰받고 허가받고 2년 이내에 그 개발행위 허가 준공 내지 않으면 취하가 되고 바로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그럼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를 땅 주인이 해야 돼. 먼저 주인이 해야 돼. 지금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원상복구 누가 해야 돼? 원상복구 저 그걸 걸었으니까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행보증 이행보증 복권 냈죠. 이행보증 복권 냈기 때문에 내가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안 이래는 거야. 이거는 저기 뭐야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렇다고 나서 두 손을 꺾어주면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개발인 나는 당신이 얘기한 사건 번호는 잘 모른다. 내가 얘기한 겁니다. 모르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받으러 가면은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줘야지 허가증을 준다. 그럼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걸로 가지고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그 이행보증 보험증권 회사에다가 시에서 들어간다 원상복구 시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원상복구 시키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하지 가서 그럼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서 애를 써. 그러면 자꾸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공갈을 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상대자 전부 그냥 대비를 둬.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나한테 60만 원을 내놓고 아침에 전화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전화하면서 물어봤는데 지금 나한 열흘 사이에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핵이 빛나서. 근데 그 사람 나한테 그냥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할수 없이 60만 원 내는 거야.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변호사들 그 돈이 택도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 허가증을 뭐 사고 뭐 하는 걸뭐 3천만 원, 그 1천만 원 얘기하는데 이 사실 뭐 법을 다 아는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아. 내가 수십 명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 걱정이 돼서 한숨을 들이쉬고 걷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나한테 탁 물어보고 와서 어떤 분은 아침에 저기 뭐 신문을 딱 봤더니 토지개발 강의한다고 신문을 보고 속으로 그랬대. 이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거 하고 그런 거 나한테 몇년 전에 물어보는 거야. 아 이건 도로가 없고 맹지다 해서 아 이건 도로가 없고 맹지가 아니고 이걸 건축 허가 받을 때 이게 남의 땅인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그대로 되는 거다. 그들이 동네도 공인중개사에서 이건 맹지다 삼기 때문에 이걸 판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꺾으시고 들이시고 꺾으시고 들이시고 했다가 내가 만나갖고 잠시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고 간 거더니가 볼륨은 하루 종일 점심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꺾으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60만 원이 아까워 안 할까? 또 누가 또 안 아깝던데. 눈 아깝지 그렇게 해결했는데 하룻밤만 찾아도 60만 원 붙인대 지금. 질이 두 번째입니다. 경매 경락된 경우에 건축주 명의 변경 수여부. 당초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 신고하여 공사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경락되어 토지 소유권은 등기상 이전되었으나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 수리가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자가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별지 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구건축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허가받은 건축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이어하여 권리 관계자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췄다면 구건축의 명의 변경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의 자체에 지담한 건물이 같이 나왔다고 또다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11-2 이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값이 395평인데 2억 8,500에 시작해서 1억 4,600에 떴는데 누가 1억 5,300에 어떤다?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다? 불허가가 났죠. 그래서 신권으로 다시 시작해갖고 어떤다? 64%를 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낙찰을 받은 건데 여기가 보게끔 되면 여기 요 위치가 여기 북한강을 바라보이는 조망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바라볼 수 있다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가요. 그런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몇 평이죠? 395평이니까 39,500평 정도는 가는데 감정가가 어떻게 조금 싸게 됐는데도 누가 낙찰 받지 않은 거거든요. 낙찰 받지 않은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가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바닥공물을 쳐놨습니다. 바닥공물을 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착공계를 늘어놓죠. 그러니까 바닥공물을 쳐놓은 건축물은 지금 경매를 안 나오고 땅만 나왔죠. 그러니까 땅만 산 거라는 얘기입니다. 땅만 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낼 수 없고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건축 설계 사무실 건축과에 가면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언제 허가를 받았다, 뭘로 받았다, 착공식은 언제 했다, 여기까지는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물어보라는 게 뭘 물어보라고 그랬죠? 건축 설계. 건축 설계 사무실을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럼 설계 사무실에 가면은 여기에 대한 건축주라고 내용을 다 알죠. 그래서 얘기하고 누구누구라는 걸 알면 내가 이제 이런 걸 몇 번을 하게끔 되면은 이 건축주한테다가 이제 얘기하면은 거기 이제 설계 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건축주는 제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중개사가 얘기를 해갖고 이 사람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달라 그래서 건축 허가만 받아 줬기 때문에 건축주는 전화번호는 모르고 중개한 공인 중개사번호는 안다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두 번째는 아 내가 이 건물주인 잘 압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요. 하고 얘기하시면 이걸 내가 중간에서 거리 허가증을 사면 되시는 거니까 허가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중계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가서 전화해가지고 된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축 설계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계 사무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여기 설계사를 제가 이 사장님 잘 아시는데 부도를 나가지고 지금 해외로 가셨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 가게끔 되면 누가 어떻게 된지 다 나와요. 그럼 내가 보면 전화 좀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 사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화번호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저는 전화 못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제가 그 설계비를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아갖고요. 내가 전화 오면요 피하고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하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뒤처리 하러 가보면 대부분 건축 설계사님이 제가 얘기한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 사람 건축 사람 아르니까 저기 뭐야 연락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아니면은 내가 그럼 중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보면 여기가 그 임해였으니까 대체 살림조선비는 어차피 내가 내야 되니까 대체 살림조선비 얼마니까 얼마 정도에 내가 살 테니까 중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자기가 중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직접 전화하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다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처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저기 뭐 군차에 가가지고 그 이거 저기 뭐야 그 책공개 낸 거 취하시켜 달라고. 이거는 저기 뭐야 그러니까 건축법에 보면 책공개를 냈으나 준공될 가망이 없을 때는 그거는 취하시킨다는 게 있거든요. 내가 다 얘기하고 경매를 낙찰 받았고 바닥공리밖에 안 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허가를 새로 내갖고 새로 집을 짓려고 하니까 이거 좀 취하시켜 주십시오 해갖고 이건 그냥 착공개 낸 걸 취하시켜갖고 허가를 다시 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옛날에선 옛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요새는 그 후에 다시 낙찰 받은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2014년도에 받은 겁니다. 2014년도에 받는데 이거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아까 거는 토지만 나왔죠. 근데 똑같이 바닥을 펴놨는데 아까 거는 땅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다? 바닥 공부리까지 같이 경매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허가증도 같이 산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용인시청에 가서 우리가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법원 문건이 보면은 비굴 안에 보면은 일괄 경매 목록 기초 철근 구조물의 매각에 포함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용인 그 구청에 가서 이 허가증을 낙찰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건축 허가는 어떻다 넘겨주겠습니다 해갖고 각서를 하나 써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서를 썼습니다. 보면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그러니까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하고 이게 뭘 낸다면 각서 있죠. 그러니까 원래 건축허가 받은 대로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갖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와 각서를 쓰니까 건축허가를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건축허가를 넘겨주긴 받았는데 농지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죽는다 그랬죠. 예. 아, 죽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가서 하면은 개발행위하고 건축을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건축설계 사무실을 갖고 여기 건축허가 받은 데는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이렇게 됐더구만. 이 여주에 있는 퍼블릭 골프장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보게끔 되면
두 사람들이 싸움을 해갖고 한쪽에서는 맞고 한쪽에서는 경매를 집어넣고 뭐 이런 쪽에서 제가 그 경매가 나와가지고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이거를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거기 유치권하고 진을 치고 있고 그러더라. 그래서 난 그렇게 하다가 포기했는데 여기를 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게 주인이 누구냐고 했더니 설계 사무실이 아 그분이 저기 뭐야 그 여주에 허브리 골프장을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뺏기고 이것도 개발해서 팔다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그때 그 여주의 퍼블릭 골프장이 경매로 나오고 이 사람이 여기 땅을 용인의 이 땅을 개발하는 것도 같이 경매로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알았는데 허가 난 이름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근데 아 그 사람은 허가 난 사람 이름은 그 회장님의 조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집은 어디 어디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제가 그다 집으로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그 집도 경매가 나와가지고 3일 전인가 낙찰을 받았고 이사를 가서 비어있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결국에서 이 사람들 허가증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 집도 그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나와가고 이사를 갔다 보니까 도저히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사는 거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거 넘겨받아 달라고 해서 이건 넘겨받았고 개발인의 허가고 농지전용 허가는 어떤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저기 용인시에서 이 건축 허가는 우리가 넘겨주지만은 이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는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300만 원인가를 주고 개발행위 허가를 그 앞에 토목사를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의 농지 전용 부담금이 5%잖아요. 25%잖아요. 30%잖아요. 공시지가에. 30%인데 그 당시에 허가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가 낮았는데 이게 몇 년 후에는 공시지가 오다 보니까 그 맥시멈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그러니까 16만 5천 원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내놨더니 이게 얼마가 나왔죠, 지금? 3천만 원 가까이가 농지전용 부담금이 나왔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그냥 넘겨받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넘겨받으려고 할 때 그 농지 전용 부담이 오다 보니까 낙찰받은 가격에 3천만 원이 얹혀져야지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할 수 없이 이걸 그냥 내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우리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얼마만 주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이렇게 농지전용하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사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든다? 다시 허가증 넘겨주고 개발행위 허가 다시 받게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부 빠져나온 겁니다. 네, 농지전용 부담금을 먼저 개발할 때 먼저 분을 냈잖아요. 냈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차액만 받는 거예요? 다시 또? 아니 그 저기 뭐 법적으로 하게끔 내면은 먼저 농지전용 허가를 낸 사람은 연락해서 먼저 할 걸 낸 사람 돌려줘요. 돌려주고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을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새로 매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경우에 먼저 주인하고 만나서 적당한 가격에 허가증을 사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살려고 다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이 사람 팔지 않으면 이 사람 10원도 못 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합의가 되고 만약에 아까처럼 바닥 공구리가 쳐져있는 걸 가지고 바닥 공구리까지 경매를 안 나왔으면 그 사람한테 지조를 내달라고 소송을 해갖고 허가증을 아주 저기 뭐 농지 전용 부담금 정도만 내주고 우리가 허가증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된다? 이래 처음부터 다 같이 한 겁니다. 건축허가는 넘겨받고 농지전용허가 개발에 있는 거는 다시 받습니다. 2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먼저 띄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잠깐 하게끔 되는데 어떤 건물은 개인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반드시 건설업을 가진 시공자가 지어야 되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조건 건설업자 면허가 있어야지 시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을 못합니다.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 이런 곳은 학교 이런 곳은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건설 시공자가 있어야지만이 착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중간에 있겠는데 아까 거 계속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몇 페이지인지 여기 나오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토지 일부 집은 건물 전체 면적이 나왔죠. 짓다만 건물이 전부 다 된다? 포함해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 당진시에서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보고서는 우리 수강생한테 이거 낙찰 받아서 해라 했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이거를 여기 가서 보니까 유치권 팔다도 뭐 있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수강 들었던 사람이 낙찰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보면 잡으십시오. 여기 가서 보면은 유치권 이렇게 돼 있는데 현황조사서에 보면은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골조까지 이렇게 다 끝내져 있죠. 그것이 4억 9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5천4백까지 떨어졌죠. 누가 1억 9천에 양 낙찰을 받아서 한 6개월 만에 준공해갖고 이거 다 분양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 한 100억 벌었죠. 3, 4억 이상은 벌었겠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짓다만 건물도 같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허가권도 어떻게 같이 넘어오는 건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임야였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를 받고 상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만 넘겨오는 것이지 개발행 허가까지 같이 넘겨오는 건 아니다. 여기 보면 채무자 점유로 되어 있죠. 채무자 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라고 그랬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집행관이 현장을 가봤더니 누가 점유하고 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후에는 아무리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그 유치권은 불법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파트 7번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작과 차후 관리.
사용승인 신청과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있고 사용신청이 있거든요. 사용승인이 있거든요. 준공검사하고 사용승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용승인 받으면 준공검사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고 그냥 잘 모르는데 임시 사용승인이 있잖아요. 사용승인하고 저기 준공검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다르냐? 내가 아까 강의를 했거든요. 내가 강의를 했는데도 문제 사용하겠다는 거 하는 거고. 준공 검사는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감리자가 한다 그랬죠? 감리자는 자기가 콘크리트를 폈는데 철근을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이 몇 가닥는지 볼 수가 있죠. 보고 도면대로 콘크리트 쳤을 때는 감자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담당 공무원이 건물을 가서 제대로 지은, 도면대로 지었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는 매일같이 어떻게 된 걸 다 적어가지고 감리 일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을 감리를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도면대로 다 정확하게 지었다 해갖고 사인을 해주는 거야. 그게 뭐야? 준공검사. 그럼 준공검사를 가지고 집 주인이 제대로 집을 지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러는 거야.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은 다른 겁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한다고요? 감리사. 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와서 현장 와서 보는데 사용승인을 해줄지 말지를 보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기 대신에 감리자가 다 봤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감리자가 본 걸로 인정을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도면대로 지어졌나 정원수가 제대로 돼 있나 주차장이 제대로 돼 있나 북쪽에 출입구가 낸다는데 북쪽이 제대로 있나 창을 여기다 냈는데 창이 제대로 돼 있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다기를 다 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사용 승인을 뭐냐고 모르죠? 모르죠? 사용승인. 그럼 사용승인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사용승인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고. 들어가서 사고 끝낸다고. 아이,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도장 찍어주겠지? 도면을 대체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대로 사용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그 그걸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니까, 니가 도면을 내린 대로 그대로 든다? 사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도면이 그려지고 면적이 그려지는 것이 그게 뭐야? 건축물 관리장이야. 그렇다면은, 건축물 관리 대장은 무엇, 뭐에 써먹는 물건이야? 등기 낼 때 써먹는. 등기 낼 때 써먹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요. 그 도면대로만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바꿔서 쓰면 안 되고 불법으로 증축해도 안 되고 넓혀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뭘 써라? 이 도면대로 써라. 그대로만 쓰는 것은 사용승인 해주면서 뭘 만들어줘?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으면은 등기를 안 해줍니다. 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장은 써먹는 것이 뭐한데 써먹는 거예요? 규제한데 써먹잖아요.
나 규제 안 받으려면 건축물 관장 안 만들고 등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를 안 받고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 관장이 없으면 아예 등기를 안 해준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막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건축물을 관리되다 이런 것 자체가 왜 만들어졌냐면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있는 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준공검사를 내서 감리자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은 사용을 하겠다고 제출하면은 담당자가 와서 보고 제대로 다 됐으면 사용 승인을 해주는데 사용 승인 해주는 조건부로 사용 승인인데 그게 어떤 조건부냐면 건축물 관리자는 있는 대로 사용을 하는 걸로 사용 승인을 해준다 이런 얘기. 그래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내가 이 밭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준공이 났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대지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 관리장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내가 이런 땅에 이런 건물을 지었으니까 등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러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누가 해야 돼?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건축주가 집을 다 지어놓고도 지적과에 가서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소리 안 하면 지금도 전입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장을 갖고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가서 등기부등본 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등기부등본 없는 건물도 있다. 이해가 가셨죠? 263페이지 보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이렇게 어떤다? 지지하게끔 돼 있고 만약에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게끔 되는지 불법으로 등교를 하게끔 되면은 그 건축물 관리 대장 위에다가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다? 건축물 관리에 올라가고 밑에 왼쪽에 보게끔 되면 무슨 무슨 이 건물은 무슨 무슨 것을 위반했다 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낙찰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놓고 그거를 불법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그 건물을 사면은 그 위반 사항도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반을 했을 때는 그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런 것을 보고도 그대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는 또 나가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상복구 시켜야 될 책임이 주인이 바뀌면 그것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지 건축자한테 넘겨온다 이랍니다. 그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5년만 그 이행강제금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에 발코니를 터스도록 만들었죠. 근데 건축법에 의해서 발코니를 터서 쓰더라도 그 대피 공간은 만들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발코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발코니를 다 터서 쓰는데 저쪽 한쪽 비팅이는 1m50이면 1m50은
그건 안 되고, 그건 저기 뭐야? 대피공간을 둬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말고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기 지금 보게끔 되면 다 트지 않고 일부는 남겨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다 트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는 건데, 서울 시내에서 15평짜리 12평짜리를 발코니를 터졌으면은 20평짜리 24평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조그만 집에 한쪽 끝에 저기 보면은 대피 공간을 둬야 되잖아. 그 대피 공간을 두면 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이 딱 갖고 대피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업자들이 대피 공간을 안 만들어요. 허가를 했던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대피 공간을 안 만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그 이행강제금을 5년만 내고 5년 후에는 그 이행강제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그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다세대 업자들이 아예 대피 공간 만들지 않고 5년 동안의 이행강제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분양금이 얼마인데 5천만 원, 3천만 원 어떻게 하나?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내주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깎아주고 분양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집에 대피 공간이 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작년에가 재작년에 그것이 다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미만에서 발코니를 얼마나 했던 것은 5년간만 이행강제금 내고 그 위에는 없어진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시행하다가 다시 그런 것이 어떤 딱 다시 없어지게끔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행강제금 안 물리나요? 이미 물린다니까 이제는. 이제는 많이 물린다. 그리고 5년 아니라 계속 원장 복구시킬 때까지 물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맞는 거는 발코니를 커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아파트를 발코니를 커서 쓰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근무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발코니에 유리창도 못 끼게. 그리고 이게 아셔야 될 일은 원래 이렇게 설계사 입장에서 보는 거는 고층 건물인 경우에 불이 나면은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원래는 보면은 이쪽 아파트하고 이쪽 아파트하고 그 발코니까지 벽이 돼 있죠. 이렇게 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벽 밑에는 수치로판을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위급시에 발로 걷어 차면은 그 수치로판이 뚫려 갖고 이쪽 집에서 그쪽 옆집으로도 어떤다 가야 되고 외부에 창도 못 만들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위치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옷 같은 걸로 해갖고 밑에 층으로도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발코니예요.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창이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창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불이 났을 때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매연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연이 그 발코니까지 세워나지 못하게끔 해갖고 4, 5분을 기다리게끔 해서 구급차가 와서 그 발코니에서 기다리면서 내연을 쓰지 않으면서 그걸 어떤 구출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발코니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발코니에 창의도 못하게끔 한다니까. 그런 것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어떤다? 터서 쓰라고 한 거죠.
이게 발코니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발코니가 없다는 얘기는 만약 하나 불이 났을 때는 희생자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을 때그 발코니 얼마, 뭐, 천 얼마, 이천 얼마, 2천만 원인가, 1,800인가 얼마 내면은 발코니를 터준다 그랬는데, 나는 안 튼다 해갖고, 예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발코니 안튼 집만 우리 집이야. 근데 그 집은 참 웃기는 건데요. 어차피 발코니 틀면 안 틀면 똑같은 건데 그걸 또 아니, 바닥에 난방이 더 들어가. 근데 난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보일러가 커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보일러 용량이 좀 부족해지는 거죠. 공사비를 받으니까 그게 좀 아, 많겠지. 근데 공사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우리 아파트에서 저기 막 발코니 트지 않은 아파트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만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발코니 튼 거하고 안튼 거하고 금방 차이 나잖아. 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또 저기 뭐야, 그 판을 하고 보면 발코니 튼 집하고 안튼 집하고 또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편집이 잘 팔려요. 네? 편집이 잘 팔린다고요. 튼 집이 잘 팔려요? 근데 안튼 집만 또 찾는 사람도 있어. 265페이지 보면 위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위반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중축이나 용도 변경을 하게끔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에 위반 건축물을 이렇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원상 복구시킬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내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이행강제금이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게 100분의 10번이라는 거, 10% 안에서 이제 하게끔 되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 5번 나갔는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작명이 있었던 날을 기준하여 1년 이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이 이행될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한 것이 여기 아까 지금 우리 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 건데 일정 규모 미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다 저기 뭐야 이행강제금 계속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위반을 했거든요. 위반을 했는데 담당자한테다가 위반했던 게 걸려서 이행 원상 복구시키라고 해서 안 하면 위반 건축물을 돼 올라가죠. 근데 그 옆에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담당자한테다가 지적을 당하지 않아서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거는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추후에라도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원상 복구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키지 않고 보면은 건축법 위반에 공소시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시 최고 벌칙은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때 공소시효는 7년에 해당된다. 이것이 이 건축법 위반에 이번에 건축법 벌칙이 강화된 것이 언제 됐냐면은 김영삼 정부 때에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됐죠? 무너졌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건축법에 의해서 이 벌칙이 강화됐는데 최고 센 것이 모든 걸 다 숙여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인명을 상상하게끔 되면 무기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고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은 보면 이런 정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그 10억 원 이하의 벌금은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가 얼마에 들어가면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1년 동안 담당 공무원한테 지적을 당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면은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공소시효라는 게 뭐죠? 공소시효가 뭐예요? 범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공소시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좀 사람을 죽였을 때 30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또 죽이는 일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올 때까지 지나고 나면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공소시효야. 그런데 자, 보십시오. 무허가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와서 고치라고 했죠. 안 고치고 있으면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불법을 했으니까 이걸 어떤다? 원상복구시키죠 했었는데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현재도 그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 번 찍어 죽였으니까 그만인데 계속 찍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현재도 범죄가 저지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원상복구시키라고 한 상태에서 복구시키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조례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이나 해갖고 다섯 번만 내면 풀어준다 한 것이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는 어떤다? 원상복구시키기 전까지는 그 범죄 행위는 끝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었는데 무허가로 지었는데 7년 동안 지적당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끔 되면 그거는 공소시효에서 그 범죄는 더 이상 기소권이 없는 범죄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축물 관리장에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이 반드시 내가 그걸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낙찰 받으려고 가서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은 2층으로 돼 있는데 몇 층으로 지어놨어? 3층으로 지어놨죠. 근데 항공사진 봤더니 10년 전서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 3층으로 1층을 불법으로 증축한 거죠. 그거는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